자, 다음은 방학권에 대해서 트름을 뭐야? 이 방송을 한 30년 차 하신 분 같아요. 대단합니다. 일단. 방학권에 대해서 검사가 좀 진술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오프닝 때 문자 온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경기 서울 경기일보 건조 경보 화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서울이지. 저건 서울 아니잖아. 아무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 그럼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 꽈뚜름이 논리가 있다 이 사람. 이게 무슨 논리가 있어요? 아니 이거 한국이 아니잖아 저기는. 그렇지 누가, 한국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저기는. 이 방아죄를 이제 우리 형법적으로 현주 건조물 방아죄로 표현합니다. 현주 사람이 주거하거나 사람이 있을 만한 방이나 이런데 분류를 했을 때. 저 궁금한 거 진짜 변사예요? 맞? 이 새끼가 또 나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1910번째 우리 와.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 그 구독자가 만 몇 명 되는 거예요? 아 구독자가 아니고 변호사 수가요. 아, 변호사가 방화. 방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살인 다음에 방화예요. 아. 이게 왜냐면 웬만큼 그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하야 이하. 근데 살인하고 방화는 이상이에요. 그렇지. 맞아. 불 냈는데 사람 죽잖아. 네.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7년 이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작은 담배불 그거 하나로도 온 산이 다 타요. 근데 저기 보면은 담배불에 한 몇백 배 되는 이만한 걸 쏜단 말이에요. 구형해주세요. 몇 년 더 갈까요? 저는 이제 방화가 살인 다음이기 때문에 이건 한 520년 정도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900년씩 하더라고. 진짜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 제일 큰 게 몇 년이에요? 연쇄 살인하고 이러면 뭐 1000년씩 받는 사람도 우와. 있어요. 예. 우리 변호사 측 변호를 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근데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아까 불에 그 태우면 그 가장 큰 범죄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북이가 탔어요? 버섯이 타나요? 안 탔네, 그럼. 이게 불이 아니에요, 사실. 타고 있어요. 근데 증거 있어요? 증거가 없네. 그렇죠, 증거가 없잖아. 그럼 뭐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우리 까뚜름씨 주장을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불씨가 나갔는데 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현주건조물 방아죄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훨 타야 되고 그게 딴 데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방화죠. 예. 근데 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불씨가 그냥 뭐 없어서. 맞아. 주변에 풀이랑 그런 거 많은데 하나도 안 탔어. 무죄다. 맞죠? 이 내 주장 지금 맞죠? 그 주장이. 아, 오케이요. 하이파이브 한번 가자. 로열, 로열, 로열. 오케이. 예. 아니 그럼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이게 총이에요. 총이다. 네. 네. 20발 쐈어요. 아,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거 죄가 안 되나요? 그거 죄가 되잖아요. 불씨를 계속 날린 건데. 저건 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죠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방화 부분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 네. 검사 측. 아, 저 돈 얘기 나오면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아, 그리고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거 하루 며칠 동안 잠이 안 와요. 이 돈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놀았을까. 나 100만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길 가다가. 뭐요? 뭐 했는데요? 변호사 돈 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아, 뭐 했냐고. 흘렸어. 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 그냥 막 주워가요. 안 되지. 그냥 막 다 내 거 다 주워 담어. 안 되지. 그리고 그 벽돌 안에 숨어 있는 돈이 있어요. 그 금고라고 하죠.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증거자료 한번 볼까요? 증거자료 한번 보고 갑시다. 아, 예. 저 보세요. 저게 돈 저렴하네. 돈 뭐 네. 파닥파닥거리면서 다 주워 먹어요. 다 주워 먹어요. 와, 돈 저래 많이 가다 너. 막 올라가죠. 와, 내 비트코인도 저랬어요. 자, 저 돈을 주워간 게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가 된다. 저게 이제 벽돌 같잖아요? 네. 저게 개인 금고예요. 저게 스위스의 금고예요, 개인 금고. 개인 금고를 머리로 쳐가지고. 머리로 쳐가지고 빼가고. 특수절도다. 특수절도에. 아. 자꾸 아까부터 헛소리만 이렇게 하는데. 헛소리? 일단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돈? 못 찾았죠?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거 죄예요? 죄죠. 왜요? 하여튼 뭐 흘린 돈을 뭐 그 정도로 크게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네. 둘이 무식한 게 티가 나는 게 뭐 이 새끼야? 아 아니 여기 뺄게요. 나는? 마리오 설정 뭔지 알아요? 마리오 설정 뭡니까? 저 코인을 100개 모으면 마리오가 목숨 하나가 더 생겨요. 아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아니지. 사람 목숨 값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가? 아니 들어봐봐. 근데 야 새끼들아 들어보세요. 그게 설정상 마리오 히어로를 고용하는 돈이에요. 고용한 돈이니까? 네, 그게 설정이에요. 그게 오피셜이에요. 찾아보세요 구글에. 공주를 구하고 보상을 받는 거죠. 아 정당한 보상이 아니죠. 길거리에 있는 돈을 주워가고 금고를 깨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게 그게 어떻게 정당한. 일단 점유율 탐을 횡령죄라는 건 그냥 길에 떨어진 돈을
함부로 주워가면 신고를 해가지고 5에서 20%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1년 이하의 징역도 300만 원 벌금을 처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말하는 것처럼 절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남의 흘린 게 아니고 남의 금고라든지 이런 걸 몰래 가져가서 가는 건 절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금고가 오피셜이에요? 오피셜은 뭐죠? 아이씨. 아피셜 뭐죠? 공식적이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공식적이냐? 그렇지. 아 공식.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건 팩트예요. 이게 마리오를 고용한 돈이다 라는 거는 게임 개발자도 인정한 팩트란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팩트예요 그거. 아니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네. 제가 그냥 편의점에 가 돈을 그냥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너 왜 돈 훔쳐서 걸렸어? 그럼 저 여기서 일할 건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미리 말하고. 그래 그렇네 그 말이네. 아니지 마리오가 고용을 당했다니까? 그래도 고용 당할 수 있잖아. 당할 수 있잖아 하고 이건 당한 거라고. 고용을 이미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는 거는 네. 페이먼트. 계약서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야죠. 고용 당했으면 계약서 없잖아. 증거! 증거 뭐 상관없잖아요. 마지막 안건이 이 건물 부수는 거. 이거 이게 손괴죄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자고로 이 부동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상 함께 보시죠. 제가 이 설명을 영상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야, 이야, 야 저, 야 타워 팰리스 같은 걸 부숴버리네. 저거는 1층에 지금 편의점하고 미용실 있고 2층에 지금 치과인데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야. 3층은 이제 살고 있어요. 주인집 살고 있는데. 어, 저거를 야, 지워버리네. 야, 이거 이거 없애버리네 그냥. 와. 지금 화면 보셨죠? 저거. 저 안에 차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고. 아, 허술한 차가 있어. 팩트만 말씀하세요. 밑에 팩트. 차가 주차 보여요? 차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도 귀신 있어요. 귀신 지금 있어. 같이 보고 있어. 이제 보이는 게 있어. 거예요? 다 있어. 다 다야 돼요. 다 부숴버렸으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다. 이 말씀이네요. 엄청 심각한 거죠. 이거 돈으로 저 얼마입니까? 요즘 건물 저기 강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건 한국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쿠파는 뭐예요? 쿠파가 뭐지? 아이씨. 여하튼 그게 악당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성이 어디냐면 지금 버섯 왕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뭐야? 어디 거예요? 버섯 왕국이? 그렇죠. 버섯 왕국 거예요. 근데 쿠파는 버섯 왕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얘가 맘대로 남의 땅에다 건물 짓는 거. 불법 건물이니까 철거도 된다. 그렇죠. 그런 주장이죠. 그렇죠. 어, 일리 있네 이거. 야, 의외로 이거 뭐 더듬더듬거리는데 일리가 다 있네. 맞아요. 야,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 건물을 손괴를 하고 파손시킨 건 상당히 큰 범죄라는 게 검사 주장인데 네. 우리 변호사 꽈뚜룹씨 주장은 우리 땅에다가 쿠파가 함부로 지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거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버섯 왕국에서 히어로로 고용했어. 얘 없애다. 굉장히 이거는 약간 양아치스럽네요. 그러면 저 건물을 지을 때 한 일주일이면 짓습니까? 한 달이면 지어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요. 네. 지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아무것도 못 지어 놓고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을 때 그러면 여기다 우리 땅이니까 여기다 건물 왜 지으시오? 이거는 다 지어놓고 6개월 1년 동안 건물 빌딩 올려놨더니 여기도 왜 줬어? 너무 세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아, 그때는 힘 세니까. 그래서 하기 민원 들어 마리오를 고용했다는 거. 버섯들이 민원 다 들어오고 탄원서 다 제출하고 한다니까.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사 측에서 최종 구형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게임 자체가 어 생각이 안 나는데 분들 보는데 아 뭐라고 하려고 했지? 자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공주를 구하는 공주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어떤 그 사리 사욕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주를 구하는 거죠. 개인의 그 어떤 그 사리 사욕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고 그 조그만 애 그 태어난 애 그거 뭐 먹이고 돈 다 쓸어 담고 저 돈 모았어요. 그리고 목숨값이에요. 100개 모으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는. 맞습니다. 두 번 사형 구형하겠습니다. 사형 제곱.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두 번 구형한 적은 없는데 야 대단합니다. 하여튼 검사 측. 자 사형 두 번을 구형했으니까 우리 변호사. 일단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내 딸 어? 그 이름 뭐예요? 공주? 피치. 피치를 구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행위다. 하나도 죄가 될 게 없다. 이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사형을 때려야 될지. 그것도 두 번이나 아니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될지 그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피고인 마리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합니다. 댓글로
뭐 상도 주고 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관루 과주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아니 근데 얘네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은 다 얘네